이번엔 저거 떴네요. 마코드 저그. 자, 상대 13승 3패입니다. 지강영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기요씨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왔네요. 전 판토스전 예전에 엄재경의 설림이 전장에 안 끼우는 무적이다 했을 때가 생각났는데 결과는 초반에 한 끗 차이였네요. 힘내세요. 아이고, 지강용님께서 5,000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상대 상대 13승 3패 2338점짜리 저겁니다. 맹숙이 남편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기요씨 늦게까지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맹숙이 남편님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2,000원 감사합니다.
나이스. 오 마이 갓 랍 잘 가잖아 코코니 아 따야 파워 드라곤 이거 맞나요?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? 상대 여러분들 13승 3패짜리 2338점짜리였습니다 상대 오버고 프로브 빨리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고
여기다가 손해 처리. 사링. 사링 3회시죠. 정찰을 계속 안 내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.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레어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느낌이 왠지 히드라 리스크 된 같더라고 느낌이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지 더블로 출발하잖아. 포지 더블로 출발했을 때 히덴으로 출발해버리면 너무 유리하거든. 맞잖아 여러분들. 겉에 있는 거 게이트랑 포지 다 날리고 포트기는 밖에 만들고 게임 터져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.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어요. 포지 더블로 출발했기 때문에 상대가 그 히덴을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. 그래서 지금 포지 공업을 매우 빠르게 일단 1일간 찍어놨어요. 공일업을. 그리고 사게이트도 지금 안 갔고요. 그리고 원질 원드라군. 상대는 히덴 973이죠 이때 살짝 마주쳤고. 이때 저의 어떤 전략은 뭐였냐면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요쪽으로 질러 찌르고 요쪽으로 질러 찌르면서 이 본진의 히드라 리스크 덴을 보겠다라는 그게 제 전략이었어요. 근데 아 이거 때문에 졸라 말렸습니다. 참고로 방금 거 이거 때문에 졸라 말렸어요 지금 진짜로. 이거 완전 전략 실패한 건데. 여기서 살짝 압박 주고 여기 정찰하려고 그랬는데 정찰을 안 주더라고 양반이. 그런 컨트롤로. 그리고 저는 지금 보시면은 게이트 6게이트까지 늘어나면서 드라곤 사업 찍고 있고요. 안 보이는 지금 요 위치에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참고로 쪼급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파워 드라곤이에요. 안 보이는 파워. 그런데 이제 가스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. 파워 드라곤을. 근데 보통은 요런 상황이면 파워 드라곤보다는 발업 질럿을 유출합니다. 공 발업 질럿. 파워 드라곤이 아니라. 왜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면은 공 발업 질럿을 보통 예상을 해요. 상대는. 그죠? 그런 상황. 일단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나는 이게 제일 여러분들 이번 판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이 여기라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여기. 지금 여기. 여기서 컨트롤 싸움이에요. 여기서. 여기서 요 드라곤이랑 요 질럿 두 마리 있잖아. 요 얘네들이 보세요. 컨트롤 여기서 만약에 이거 컨트롤 싸움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졌다 이거는 진짜로. 요 드라곤이 요 얘네 두 마리 땄을 거라만. 두 마리 땄죠. 지금 얘 컨트롤도 했고. 그죠? 지금 방금 히드라 두 마리 딴 거 졸라 컸습니다. 진짜로. 세 마리 땄죠 지금 방금 보면. 그죠? 방금 히드라 세 마리 단 거 진짜 컸어요. 진짜로 진지하다 여러분들.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거 방금 여기서 히드라 세 마리 못 땄잖아요. 그랬으면 이거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. 지금 요거 히드라 세 마리 못 땄잖아. 그러면 한 부대 한 마리거든. 한 부대 한 마리 이거 지금 끝났어요 지금. 왜냐 드라곤 사업 안 됐어.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질럿이랑 싸워주는 바람에 지금 딸피가 히드라가 섞여 있잖아요 얘네가.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온 거예요. 지금 드라곤 사업됐기 때문에 못 들어올 이유는 없거든 사실. 근데 지금 좀 전에 히드라 세 마리 따고 얘네 지금 딸피 된 것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. 안 그랬으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게임 끝납니다. 참고로 끝났어요. 진짜다 여러분들 이거는. 지금 이 딸피랑 이 서케이스가 지금 애매했던 거야. 여러분들 봐봐 지금 딸피 때문에 지금 좀 잡힌 거 아니야 지금. 이것도 사실은 못 들어오잖아. 이 세핑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. 그냥 들어왔지 솔직히. 히드라 풀 피었으면은. 안 그래요? 히드라 사업 방금 냈고요. 게이트부터 깨고. 그리고 아 요것도 좀 컸던 것 같기도 하다. 요것도 방금 맞죠? 시청자분들 요거 방금 뺐던 거. 이게 지금 공일업 이 됐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. 참고로 이거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. 이거 지금 공일업이 돼서 센 거야. 맞죠 여러분들? 맞다니까 이게 공일업이 돼가지고 센 거야 이거는 지금. 이 상태에서 저거 체제 한번 볼까? 저거 체제 없어요 여러분들. 그냥 히드라 짜내기 없어. 뭐 레어를 간다거나 뭐 특별한 다른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.
짜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만약에 발질이면은 봐봐, 발질이면 여러분 이런데 성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발질이면 드론 성큼 할 수 있거든. 근데 지금 이게 파워 드라군이잖아. 드라군이기 때문에 이거 뒷성큼은 의미가 없거든. 앞성큼바가 되거든. 근데 이제 앞성큼 받기에는 지금 병력 지금 짜나다기 때문에 지금 앞성큼 받기 힘든 거야. 드론이 없기 때문에 맞나요? 앞성큼은 뭐 받기가 힘들어. 드론이 없어가지고 지금 병력 짜내고 있는 거야. 근데 여기서 그냥 그 단순 올인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다음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업도 찍어놓고 아돈 태콜리가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프로도 좀 찍으면서 혹시 이게 막혔을 때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질러 두 마리가 엄청나게 큽니다. 참고로 이거 싸울 때 지금 이거 엄청 커요. 방금 몸빵 먹인 거 그죠? 질러 두 마리가 지금 몸빵 먹여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얘네를 못 밀어낸 거예요. 질럿이 크거든 이럴 때는 진짜로. 질럿이 엄청 커 지금 이거 몸빵 되는 거 이거. 엄청나다.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13승 3패짜리 저그 상대로 파워드라곤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러나 방금 거는 조금 운이 좀 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여러분들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맞죠? 예, 언덕에서 그 히드라 3마리 따고 그 히드라의 데미지를 갖다가 꽤나 많이 줬는데 사실 뭐 질럿이 바로 뗀 것도 아니고 드라곤도 사업된 것도 아니고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 피해주기는 힘들거든 사실. 근데 조금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 방금은.